고민도 되고 뭐 질문도 떠오르실 거예요. 예, 이 두 분께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정섭 교수님,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병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바로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신정섭 교수님, 선거제도 개편은 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왜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이야기한 책임성, 비례성,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현재 선거제도는 민주화 이후에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중심이 돼서 많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약간의 비례대표를 가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장단점, 특징을 이야기하려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장단점, 특징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거 둘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 독식의 문제가 있어서 대표성이나 비례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도입을 했는데요.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 목적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뭐 실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를 하나 생각해 보면 주요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같은 정당인데 마치 다른 정당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위성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위성 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의 어떤 그 새로운 대안으로 그렇게 떠오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신정섭 교수께서 언급해 주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소수 정치 세력의 국회 입성을 돕고 뭔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였는데 여러분 4년 전 기억하실 겁니다.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당이 있었고요. 미래한국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당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래 취지가 무색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소위 우리가 꼼수라고 하는 위성정당이 등장함으로써 이게 무력화됐는데 사실 현행법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에도 다시 쓰게 되면 위성정당이 다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왜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선거, 현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중심이 되는 이 선거제도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지역주의를 고착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사실 한국 정치에 정말 오래된 숙제지 않습니까? 지역구도 타파. 그런데 선거제도 바꾼다고 이 지역주의가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선거제도 하나 바꾼다고 지역주의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주의는 뭐 지역 감정이라든가 다른 요소들하고 아주 복잡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하나 바꾼다고 해결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현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한 지역에서 특정한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그러한 행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이러한 행위를 못하게 막는다면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어떤 시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선거제도 개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신 교수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지금 선거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바꿔서 민의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찾아야 된다. 사실 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4년 전,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한 번의 선거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 교수님, 당시 상황도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총선 바로 전이죠. 2019년 12월 말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 유지권까지 발동시키면서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지금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출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선거법 개정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무엇보다도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승인이 없으면 선거법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법 개정의 경우에는 특히나 여야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거법 개정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아까 남인순 전개특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개정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이 됩니다.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지났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을 하려면 선거법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2대 총선이 내년 2024년 4월 10일에 있습니다. 오늘이 2023년 5월 6일이기 때문에 11개월 조금 넘게 남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병균 교수님 말씀 중에 핵심이 국회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입법안을 만든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당과의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늦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그만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또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계신 500인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 특히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선거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까요? 신정석 교수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약간 어렵기는 한데 선거제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 제도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선거구의 크기, 다음에 당선자 결정 방식, 그리고 기표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비례성하고 대표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당선자 결정 방식하고 선거구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선자 결정 방식은 크게 나누어서 비례제, 다수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선거구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비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비례성을 높이고 싶으면 당선자 결정 방식에서는 다수제보다는 비례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비례제는 말 그대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례제를 선택하면 비례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크기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선거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례성이 높아지는데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보다 두 명, 세 명을 선출할 때가 두 명, 세 명을 선출할 때보다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더 많은 숫자를 선출할 때 비례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수대표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그 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가 또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가 비례성을 훨씬 높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요약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비례성은
다수제보다는 비례제가 선거구의 크기가 작을 때보다는 커질 때 비례성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성도 일반적으로 비례성이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비례성이 높아지면 대표성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선자 결정 방식에서 비례성과 마찬가지로 다수제보다는 비례제가 선거구 크기에서는 소선거구, 그러니까 한 명이나 두 명을 뽑을 때보다는 중대선거구,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 대표성이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비례성하고 달리 대표성은 이러한 당선자 결정 방식이나 선거구 크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당에서 선거에 어떤 후보를 낼지 결정하는 이런 공천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공천 제도라든지 아니면 앞서 이야기한 할당제 같은 그러한 제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에 대해서 고려하실 때는 이러한 다른 제도도 함께 고려하셔야지만 좋은 결론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병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대표성 강화와 관련해서 잠깐 덧붙이자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여성, 청년, 그리고 장애인 대표성,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이 이제 과학자들의 대표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제21대 국회의 여성 의원이 57명이고요.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면 30대까지 보면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40대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20%가 넘지 않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성, 선거제도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게 여성할당제 또는 청년할당제, 이게 작년에 청년할당제가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적인 지원, 후보를 추천을 할 때 여성 후보를 추천하면 여성 후보 추천에 관련한 지원금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청년, 그리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당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성에게만 현재는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할당제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면 정당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성을 이야기를 할 때 인구학적인 특성을 얼마나 국회가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노동 부분의 대표성도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부분도 저는 덧붙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소수자로서 차별받고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정치적인 그들이 사회적인 소수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의회라는 게 대의민주주의 기구로서 전 국민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비례성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한 가지 원칙이 소외됐어요. 책임성. 예, 이거 책임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신 교수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비례성하고 대표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책임성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원칙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지. 책임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이 국회의원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지고 선거에서 우리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대표성이나 비례성을 강조해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든지
아니면 비례대표로만 모든 사람을 선출하면 정확히 우리가 개개인의 국회의원을 선거에서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책임성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 개개인한테 책임성을 물어야 되는가? 우리는 정당의 책임성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정당에만 책임성을 묻고 국회의원 개개인한테 책임성을 묻지 못하게 되면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공천을 주는 정당의 지도부나 아니면 정당의 핵심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일반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책임성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주권자는 국민인데 국민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당 지도부의 눈치 또 더 큰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례성과 대표성, 책임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의제를 다루면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의제,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에 대해 세 분 전문가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까 말까? 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다섯 개 권역 KBS에 모인 시민참여단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는데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